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오늘은 아바타의 ND 필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바타 2를 구입하셨다면 아마도 ND 필터를 구입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ND 필터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모션 블러를 얻기 위함입니다. 모션 블러라는 거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때 잔상이 생기는 효과.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손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이 흔들림이 이 잔상이 보이는 게 모션 블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의 모션 블러는 프레임 곱하기 2의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죠? 4K 60프레임으로 녹화를 한다면 셔터 스피드는 120분의 1초로 설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지금 손을 뻗어서 이렇게 흔드는 모습하고 가장 비슷한 모션 블러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D 필터가 왜 필요하냐? 셔터 스피드를 내리면 내릴수록 빛을 많이 받습니다. 센서가 있고 셔터가 빛을 막았다가 열었다가 막았다가 열었다가 이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오래 빛을 받겠죠? 그러고 닫겠죠? 그러면은 주변이 밝아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ND 필터, 선글라스를 끼는 거죠. 선글라스를 껴서 빛을 좀 적당하게 넣어주면은 셔터 스피드를 바꿨을 때 적당한 노출, 적당한 빛의 세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ND 필터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이 퀄리티나 제품 마감이나 모든 게 좀 만족스럽습니다. 자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살짝 힘을 줘갖고 떼면은 부드럽게 열리고 다시 닫으면은 자석이 붙어갖고 쉽게 열리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감 퀄리티가 잘 되어 있죠. 보통 ND 필터를 사용하실 때 ISO가 40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수준에서 ND 필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워 보이죠? 그냥 끼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자동으로 해가지고 모션 블러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면은 모션 블러가 안 생겨요. 천천히 하던 빠르게 하던 모션 블러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셔터 스피드가 높아 그래요.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내리면 되겠죠? 내려보겠습니다. ISO는 100이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낮게 하고 셔터 스피드는 120분의 1초. 저쪽에 하늘이 하얗게 날아갔죠. 과노출이 일어난 겁니다. 노출이 조금 높아졌지만 이렇게 흔들면은 모션 블러가 생겼어요. 내 눈으로 보는 모션 블러랑 매우 비슷한 게 됐습니다. 천천히 해도 나오고 빠르게 해도 나오는 모션 블러가 생긴 거죠. 비교해 볼게요. 천천히 손가락에 잔상이 생기면서 움직이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빠르게 나오고 빠르게 해도 셔터 스피드가 높으면 이질적인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눈에 보던 거하고 다른 느낌이죠. 하늘이 날아갔잖아요. 이때 과노출이 얼마나 됐는지 보는 거는 올려보시면 EV 1.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3만큼 노출이 심해진 거예요. 밝아진 거죠. 이거를 0으로 맞추고 싶다면 ND 필터를 껴줘야 되겠죠. 32를 끼고 해볼게요. 착용하는 방법은 요 아래 보시면 홈이 살짝 있고 이 홈에 걸치고 위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실 때 카메라가 들어가지 않도록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눌러주시면 들어갑니다. 딱 소리가 나면서 ND32를 꼈고 이러면 매우 어두워졌죠. 이때 ISO를 자동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동. 그러면 밝아지면서 이렇게 적정한 노출을 맞춰줍니다. EV를 0을 맞춰주는 게 ISO의 역할이죠.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한다면 ISO는 자동으로 놓고 셔터 스피드는 120으로 맞춰놓고 촬영하시면 돼요. 그러면 ISO가 167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해상도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모션 블러는 잘 생기지만 해상도가 좀 많이 안 좋아졌을 겁니다. ISO가 1600밖에 안 되는데도 많이 시꺼매 보여요. 배도 더 나아 보이고요. 이러기 때문에 ND 필터가 여러 종류가 필요한 이유겠죠. ND8짜리로 바꿔갖고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빼줄게요. ND8짜리를 끼웠고요. 지금 오토로 맞춰놨기 때문에 바로 ND8을 쓴다면 ND 필터가 없는 것과 ISO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해상도가 괜찮습니다.
ISO 1670과 비교한다면 차이가 보입니다. 적정 노출로 바뀌었을 겁니다. ISO가 370이잖아요. ISO가 400 이하로 맞춰졌다면 그 화질이 나빠지는 영향이 없이 잘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모션 블러도 잘 생기고요. 빠르게도 생기고 천천히 해도 모션 블러가 생기는 이런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션 블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모션 블러가 없이 촬영을 한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션 블러가 있는 상태고요. ND 필터를 사용해서 모션 블러를 적절하게 만들어 놓고 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ND 필터를 제거하고 그냥 적정 노출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우, 이거 너무 잘 안 떼지는데. ND 필터를 제거하고 셔터 스피드가 500까지 올라가서 모션 블러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모션 블러가 비교를 하면은 확실하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냥 봤을 때 무딘 사람들은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확실하게 느낌이 오죠. 모션 블러가 있는 쪽이 훨씬 더 속도감이 있습니다. 현실감도 있고요. 물 위에 부유물도 모션 블러가 일어나지만 물결에도 모션 블러가 일어나요. 가까이 있는 물체를 지나갈 때 더욱더 모션 블러의 효과는 크게 느껴집니다. 물론 가까이 안 있어도 모션 블러는 확실하게 일어나는 게 보여요. 네, 이렇게 ND 필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ND 필터가 있다면은 조금 더 나은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아마도 영상이나 사진 쪽을 하시는 분들은 ND 필터는 필수다 라고 하실 거고 가볍게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ND 필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아이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구입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구입할 거라면은 리뷰를 하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제품 괜찮으니까 프리엘의 제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UV 필터랑 PA 필터도 있거든요. 이 UV 필터에 대해서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오토로 놓고 ISO는 100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셔터 스피드만 왔다 갔다 할 거고 뭐 화이트 밸런스 또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해볼게요. 이번엔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baby let the light shine through 셔터 스피드랑 화이트 밸런스가 변하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 반사가 없어졌죠? CPL 필터처럼 물 반사가 어느 정도 줄었습니다. 물 반사가 없어가지고 물 높이를 잘 모르겠어요. 물 반사가 없어졌죠? CPL 필터처럼 물 반사가 어느 정도 줄었습니다. 물 반사가 없어가지고 물 높이를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UV 필터의 효과가 있네요. 우선은 PA 필터처럼 물 반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빼서 줘보세요. 제가 다시 볼게요. 뺐어요? 안 아니야, 안 빠져. 잡고 잠시만.
잠시만, 저 카메라 잡고 여기가 걸림새잖아요. 네.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원래? 다시 밑에 끼고 위에 끼고 힘으로 끼고요. 빼는 건 여기 손톱을 넣고 그냥 당기면 돼. 원래? PL 필터도 효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PL 필터라는 건 편광 필터라고 해서 빛 반사, 난반사를 줄여주는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물의 반사를 줄여서 물 속을 보거나 유리의 반사를 줄여서 유리 안쪽에 있는 제품이나 자동차 안에 사람을 보거나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파이용 아이템은 아니고 그렇게 반사를 좀 줄여주는 옵션이 있다라는 거, 그게 PL 필터, 편광 필터고요. 똑같이 또 한번 비행을 해볼게요. 편광 필터. 피엘 필터를 낀다고 물 반사가 전부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정 각도의 물 반사를 없애주는 거고요. 물의 색깔이 에메랄드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는 피엘 필터의 특징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바타2에 관심 있거나 아바타2를 구입하셨거나 아바타2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